떡볶이 탕수, 치킨 탕수로 했어요. 아, 기리밥에 떡볶이 치킨 탕수에다가 범뚱 김치에다가 바나나예요. 오늘 식사 메뉴는 치킨 탕수. 치킨 탕수 맛있게 됐어요. 뼈를 발라내고 튀긴 다음에, 녹말가루 튀긴 다음에 삶아낸 떡볶이를 같이 곁들여서 소스를 부었어요. 범뚱 김치에 기리밥에 바나나가 오늘 우리 점심 식사예요. 아, 맛있겠죠. 아주 탕수가 돼지고기를 튀긴 것보다 훨씬 맛이 좋고 담백해요. 치킨 탕수는 자주 해 먹는 편인데 너무 맛있게 됐어요. 이 닭을 이렇게 뼈를 발라서 튀긴 다음에 녹말가루 펴서 튀기고 브로콜리하고 저기 목이버섯하고 파프리카랑 또 양파 이런 것들을 넣고 또 그 탄수화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떡볶이를 말랑말랑하게 뜨거운 물에 데쳐서 같이 넣어서 탕수육 소스로 넣었어요. 귀리밥에 범뚱 김치에 바나나를 곁들였네요. 아주 맛 좋은 식사가 됐어요. 오늘 점심 식사는 탕수육, 떡볶이 치킨 탕수예요.